상관이 그 양띠인데 연주가 공망이 되어 있어요. 오미가 공망이도 공망이다. 그래서 이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면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기력이 보면 아 갑방선다. 그리고 뭐그 역마가 있으니까 내가 항상 많이 돌아다닌다. 자식 자리는 임진 개강이 있으니까 얼굴이 미인인데 고집이 세요. 뭐 식신 재살 돼 있으니까 뭐 반환살도 있고 해가지고 뭐 말년에 뭐 내가 운세가 뭐 편생 뭐 재물 때문에 편생도 왔네. 뭐 75세까지 뭐 크게 부자로 잘 사줘. 재성 때문에 계속 도우니까. 재간운이 도우니까 이 사주는 평생 잘 사는 거예요.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 돌아오지는 못해요. 욕심도 많고 장기도 많이 부리고 이런 사주예요. 재주가 좋아. 재주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해. 그런데 대운이 잘 도와주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사주는 재성이 약하잖아. 다툼도 있고, 뭐, 가부살도 있고, 임진 개강도 있고, 한성격 하잖아요. 내가 또 신앙하고 하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남편과 이별수가 있고 한데, 대운이 워낙 좋으니까 부자로 잘 삽니다. 그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이, 1세부터 뭐 25세까지 뭐 사오미, 여름에 태어났는데 또 하운이지만은 여기 15세까지 경호대운은 편재 재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호오하는 인월수를 하고 되면서 이제 화가 강해지는데 요거는 뭐그 신앙하고 제왕에서 보통이고 16세 신미대운은 신금은 이제 정제인데 병신 합수되고 미토는 상관이에요. 이 대운은 요 대운은 뭐 상관 생재되니까 약간 좋아집니다. 또 상관이 강한 것이 이제 설기되니까 내 운세가 좋아지는 거. 그리고 26세부터 대박나요. 26세부터. 임신, 계유, 갑술, 재물 때문이야. 30년 그냥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내가 신앙한데 이게 또 사중에, 술 중에 재물이 지장간 안에 있어요.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야. 사중에도 경금이 있고 신중에 신금 정제, 사중에 편제 이게 다 재물을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6세 임신대운에는 편간 편제 외국에 갑니다. 큰 재물이 들어와. 그리고 내 남자도 만나고 내 직장도 튼튼하고 26세부터 대박 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부자 돼, 이 사주는. 외국에, 뭐, 이런, 내 자유업, 무역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36세 계유대운에는 정관 정제예요. 그래서 이 대운에, 뭐, 26세부터 남자가 들어오니까, 36세 또내 남편 운이 들어와요. 26세는 내 애인, 36세부터는 내 남편이 딱 들어오는 거야. 정제니까 재물이 저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초 사막 국이연성이 되고 대길 한데 유술 해가 되면서 약간 피부 질환이 있어요. 45세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46세인데 작년까지 하여튼 재물이 엄청나게 도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우리 천을지인이잖아요, 작년까지. 요 사주는 이제, 닭이나 돼지가 천을지인이야. 그래, 지혜있고 총명하고 기인을 도움을 받는데, 작년까지 이 천을지인이 도왔어요. 그래, 사유초 삼합, 진유 육합, 이래 돼가지고, 널리 사회에 신용 있고 출세가 빨랐어요. 그리고 기인의 도움으로 재물이 막 저축되는 거야. 뭐, 재물도 있고, 내 명예도 좋아지고, 뭐, 10년 동안, 뭐, 엄청나게 좋은 운세를 보냅니다. 그리고